자, 그리고 또 퀸덤 기다리지님께서요. 울 비비지 퀸덤2 나오는 거 무슨 일이야. 어떤 무대 보여줄지 너무 기대돼. 스포 좀 해주면 안 되나? 라고 하시네요. 퀸덤2! 선생님! 아니, 퀸덤, 어때요? 지금 뭐, 지금 녹화를 했나요? 저희 1차 녹화를 했어요. 고개 갔네요. 어땠어요? 기분 그냥 짧게만 얘기해 봅시다. 어땠어요? 짜릿하던데요. 그래요? 스트레스는 없고요? 아직은 막 그게 없는데 그게 약간 그 희노애락을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저희는 조금 즐기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은 네,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이게 또 막 조여 오니까 그러니까요. 아무래도 이게 경연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막 그냥 놀자 이게 아니라 저는 이때 너무 싫었어요. 아. 퀸덤 저희 원 때. 그리고 너무 바쁘셨어, 그죠? 근데 막 콘서트, 그니까 저희가 뭐, 와, 지방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, 뭘 따셔야 된대요. 브이스타일, 뭐 그런 걸 따셔야 돼가지고, 거기까지 오셨어요.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, 그건 뭘까? 막 이런 얘기하고. 회의하는 거. 네, 회의하는 거. 그거 하고 했던 기억이. 와. 그러고 가서 뭐 다음날 바로 뭐 경연이거나, 어떤 기억이 나는데. 근데 경연이 이게, 그러니까 팬분들한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너무 좋지만 그 준비 과정이 힘들잖아요. 맞아요. 아무래도 기간이 엄청 길진 않으니까. 맞아요. 뭐 그래서 그게 조금 그것도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요. 좀 걱정이 들 텐데 그래도 비비지만의 색깔을 또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